이것은 화장품이었던 물가입니다. 수박이랑 화장품으로 장난 좀 쳤을 뿐인데 친환경 프로젝트 전시에 참여하게 됐어요. 그런데 창작을 100년 만에 하는 느낌이라 잘 그리는 척 계획 없이 나대다가 보니 그림이 너무 무서워. 그런데 좀 무서워요. 아니 먹을 걸로 장난치고 화장품으로 화장은 안 하고 그림이나 그리는 오버 당신이 환경오염 얘기를 해? 민경님 고마워요. 그치만 수박에 그린 그림은 잘 지웠고 다 먹었어요. 화장품은 제 얼굴에든 그림에든 쓸 것만 사고요. 그리고 이번 전시를 참여하면서 화장품을 잘 버리는 법도 배웠어요. 화장품 성분이 바다에 나빠서 물에 씻어 버리면 안 되고 닦아서 버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.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? 이번 전시는 5월 23일부터 28일까지 저는 26일 금요일 날 4시부터 7시까지 전시장에 있을 거예요. 맞으면 좋겠다. 내 구독자가 진짜 있는지 궁금하다. 처음에 실수 아파 스페이스 GA2 GI2 같이 환경을 지켜봐요.